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죠.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상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대부분 시간과 함께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될 그런 숙명을 저는 타고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동하는 길에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한 강연장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강연업계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을 오랫동안 이렇게 직원거리에서 강의를 또 소개도 하고 또 진행도 해가면서 알았던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제 그분이 임종이 다가오면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어떤 뜻깊은 행사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녁 모임을 주선했던 모양입니다. 그 모임에서 바로 곁에 앉은 30대 초반 정도의 그런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들이 대부분 다 실용서입니다. 실용서를 썼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되돌아보니까 그 책 가운데 상당히 많은 책들은 내가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사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숙명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니까 사실 자신이 한 것 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아마 깨우치고, 자신이 그동안 썼던 책에 많은 부분들을 그냥 수거해서 없애버리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분은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데, 이제 주변 정리를 해가면서 많은 것을 버렸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항상 눈에 늘 거슬리는 부분 가운데 한 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도 또 자기 주변에 오고, 또 버려도 자기 주변에 왔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그 젊은 분에게 전했습니다. 그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은 성경을 믿는 분이고, 또 이제 그분은 다른 종교를 가지셨는데, 제가 뭐 뭐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아마 그분이 임종 전에 깨우치신 것은, 세상에서 하는 우리가의 모든 활동 가운데 많은 것은 변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부분을 깊게 인식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또 그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애착을 갖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던 대부분의 활동들이 대부분 변하고 변질되고 사라지는 부분에 상당 부분 시간을 쏟았다는 부분들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 30대 초반의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생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대부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정도나 기억해 줄까 하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약간 더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가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나가는 것도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초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영원한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